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마 네. 두 분 다 할 말이 많으실 주제 같아서. 제주도가 4.3 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고이범 이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고 이사회에도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단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서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겠다라는 게 아마 여기 주요 골자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4.3 중앙위원으로서. 예. 사실 무슨 4.3 평화재단의 그 운영에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어떤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제주도가 스스로 이제 컨설팅을 요청해서 해달라. 예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컨설팅을 나간 것이 아닌가 예예. 하는 그런 의심마저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4.3 평화재단의 뭐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사회가 이제 공개 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 추천위를 구성하고 예예. 이사장과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네. 공개 모집해서 임원 추천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예. 후보를 이사회에 올립니다. 네. 그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도에서 간섭할 여지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 산업평화재단 정관에 예. 이사장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승인 안 된 적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 그동안 재단이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한데 네. 아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거라면 이제 사상 관련 단체 평화재단 네. 뭐 이런 여러 유족회도 있고 네. 이쪽에 다 의견들을 먼저 수합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협의 과정도 중단됐고 예.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는 뭐 어제 그젠가요? 도의회가 중재해서 예. 그러면 그렇다면 11월 뭐 초까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네네.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 그 실무적인 협의 과정도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에서. 네, 예. 그래서 오늘부터 22일까지가 예. 의견 수렴 기간이고 네. 도에서도 이유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보면은 제주도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단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투명성 관련해서 예. 해마다 추념식을 하고 네네. 또 관련해서 그 4.3 주간에 여러 가지 예. 행사들을 하고 네. 또 정기적으로 학술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일단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1년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그리고 해요. 또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네. 많다 보니 네. 이게 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네.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제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돼요. 일단 그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매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회에서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예.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년 받고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로부터 사각지대라고 말하기 어렵죠.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4.3 평화재단 사업 중에 예. 그 이제 트라우마 치료 이게 예. 이제 국가 정신요양원인가요? 뭐 그런 기관으로 이관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당 부분의 사업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여전히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꽤 될 테니까 예. 앞으로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제대로 보고 그리고 예. 나머지 사업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이 되는지를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정도 지적은 있더라고요. 뭐 예. 그거는 나름대로 아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 사업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 네. 과연 그 방법이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예. 또 그걸 이제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상근 이사장으로 예.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 지금
이사장은 지금 비상근이기 때문에 예. 연봉은 따로 없고 그렇죠. 그 기관의 업무 추진비 정도를 활용하는 건데 제가 예. 혹시나 해서 봤더니 사산평화재단에서 매월마다 아주 모범적으로 업무 예. 추진비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전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도청과에서도 잘 안 밝히고 있는 그 예, 그러니까 사실 규모도 그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명예직이죠. 명예직이고 예. 그리고 또 그분들도 어떤 보수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자리의 성격을 갖는데 예. 만일에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면요. 예. 이제까지 많은 그 임명직 그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선거 공신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일단 많지 않나 하는 의심이 공신이요? 있고요. 저는 이 점에서 이건 정말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도지사가 예. 임명하는 사람이 예. 선거와 관련 과연 무관하겠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이 거기에 입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 행정국장이 한 말인데 근데 도지사도 견제를 받는 권력인데 사삼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임원 추천위원회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관련해서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휘둘리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도청 입장인 것 같네요. 그거는 저기 제가 볼 때는 좀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관료들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한 관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역사 진실 규명의 움직임들 이건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앞으로 사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정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예. 그것의 중심에 제주 도지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근데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요. 의도성 있는 조례 개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만일에 조례 개정이 돼서 예. 정말 그렇게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고 상근직으로 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다음 선거를 앞두고 예. 사상 관련 단체에서 이제 여당 또 후보 도지사를 돕는 사람들, 야당 후보도 후보 도지사를 돕는 사람들 그룹은 예. 나눠지고 예. 단체의 내분이 발생할 겁니다. 줄세우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승리한 그 어떤 그 그룹은 예. 다음번에 이제 이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어 나쁜 선례 예, 만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오영훈 도지사가 사실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굉장히 네네네, 많이 해왔죠. 그리고 4.3에 대해서 기존 어떤 도지사보다도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현 도지사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영훈 지사는 이걸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4.3 해결을 위한 정당한 과정이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 제주도가 4.3 해결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원론적으로.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예. 제주도의 역할을 강화하면 강할수록 예. 4.3이라는 게 관료주의에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의견 여쭙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의견 받을 거고요. 지금 뭐 자산 관련 단체들은 좀 반발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도의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의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의회가 좀 조용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예. 자신이 있다. 이미 다 얘기 끝났다. 예, 자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예. 도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오히려 특히 오영훈 도지사도 그렇고 예.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반발에 예. 부딪힐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양쪽에 다 경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도의회가 예. 의석 분포상 그 더불어민주당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만일에 민주당이 단합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예.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한테 나쁠 거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배경 하에 예. 통과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삼은 정파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니까 예. 생각하면 안 된다. 농담한 거고요. 요거 22일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고 뭐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분과는 이거 의견 수렴 끝나고 나서 의회 넘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